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풍요로워진 것이 맞고 문명도 발전된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문명도 또 물질 세계도 급속히 발전된 사회이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었고 또 많은 교육의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더 안전해진 사회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풍요롭고 좀 더 계몽된 사회는 맞는데 더 안전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안 요소들이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안전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나라는 위기 가운데 빠졌고요. 강대국은 주변에서 늘 위협적 존재로 자리매김했고 백성들은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위기와 부침을 거듭한 끝에 나라는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현실과 극복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본적 욕구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존의 욕구가 있고 또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뭐 존중받으려는 욕구, 여러 욕구를 뭐 이야기합니다. 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의 욕구가 완성되고 나면 또 그 다음의 욕구를 또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6.25 전쟁 이후에 70년대까지 우리는 생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 살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이후에는 좀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은요 좀 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신체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본능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발현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치 않다는 겁니다. 뭔가 두려워할 것이 있고 먼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더 발전한 듯 보이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번성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험업이겠죠. 과거에는 뭐 화재보험, 생명보험, 뭐 자동차보험, 뭐 교육보험 뭐 이 정도면 괜찮았을 텐데 요즘은 또 추가된 게 참 많아요. 암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온갖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바이러스 보험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가입할 수 있다 선전하고 TV 홈쇼핑에서도 보험을 팝니다. 보면 그 전화로만 가입할 수 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성전 문구도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이런 보험의 필요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보험은 잘 가려서 들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도 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현실의 배후에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문제가 있지요 라고 얘기해주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여기로 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대 약간 상술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두려움과 싸움을 삽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살 수가 없어서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집에는 울타리를 만들고요 문에는 잠금 장치를 만듭니다. 날아가는 국경을 만들고 국경에는 검문소를 만듭니다. 비행기 탈 때는 엑스레이를 투시하고 신발과 벨트를 풀기도 합니다. 참 보면 개인은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손 세정제를 늘 사용하기도 합니다. 온갖 장치를 만들어요. 개인적인 범위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혹은 사랑받으려는 그런 욕심들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 어떤 브랜드의 옷들이 불티나게 발리고 똑같은 옷들을 입고 다니고 그런 현상들을 우린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럴까 싶은데 그 옷이 좋아서 그런가요? 물론 기능적으로 좋은 것도 가끔 있겠지만 대개 보면은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아이들의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닐까. 그 또래들의 문화 가운데서 내가 너무 참여하지 못하고 왜 떨어진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TV 광고는 그런 심리의 두려움을 파고들지요. 이 물건을 가져야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은근한 열등감을 자극하고 소외감을 부추겨서 결국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실패의 두려움도 얼마나 큽니까? 사업가들이 불황기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방치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두렵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설 것이 두려워서 나 자신을 근실하고 절제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면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듭니다. 이런 건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은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말하는 이 두려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것이고 사단의 이 틈타기 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것은 곧 사라질 수 있지만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도 않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 두려움이 주는 잘못된 효과이지요. 심한 경우에 강박과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사회는 위기 사회예요. 각 세대별로 각기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직시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역사, 나라, 사회 가운데 위기 없던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는 분명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할때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가 나와요. 이 두려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면 그 밖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고 사단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 감정이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상식으로 일어나고 그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지요. 먼저 파악할 것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틈을 탄 이후에 두려움도 함께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그 순간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마음껏 교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죄가 틈타서 죄를 내가 수용한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스스로 소외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찾아옵니다. 나중에 가인이 살인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 어떤 두려움을 가집니까? 누군가 나를 죽일 겁니다. 내가 죽을 겁니다. 나를 치러올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 생활 중에 느낀 두려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부재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집에 가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잠시만 한 시간만 우리 동생 돌보고 같이 있어라 뭐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은 꼭 잠궈놓고 안전한 곳인데도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일을 마치고 와보면 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져 있고 환한데 아이들은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휴가철에 피서지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은요 꼭 미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치경찰서가 있고요 거기서 늘 방송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으니 부모님 찾으러 오세요 합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찡찡 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경찰 아저씨가 미리 준비해온 과자도 주고 사탕 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아이를 달래주지 못합니다. 받기는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입구만 바라봅니다. 누굴 찾습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서 안기고 나서 그제서야 과자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유기된 건가? 하나님이 날 찾아주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전까지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다.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성전도 파괴됐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에게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가 있죠. 하지만 진짜 안전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 근데 그거를 처음 깬 것이 진주만의 피습 사건이었고요. 최근에 그래도 미국 본토는 괜찮을 텐데 이걸 깬 것이 9.11 테러였어요. 자국의 비행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나라의 상징과 같은 빌딩을 부수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 속에 모든 사람을 검사하고 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돈 넣으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IMF 때 우리는 은행이 문 닫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공간은 안전하고 만나는 사람은 괜찮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누군가 만날 때도 두려워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허공에 대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몇 달째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예배 마스크 쓰고 나와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또 혹시 사정 안 되면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스며든 두려움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놔도 두꺼운 벽으로 둘러놔도 보안 시스템을 갖춰놔도 그 틈을 타고 어디선가는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어떤 장소에 가거나 거기 벽을 둘러치거나 시스템을 갖추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함께 하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유기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그건 뭘 얘기합니까?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면제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없애거나 면제하거나 사라지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 막대기가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내 삶이 180도 달라집니까? 문제가 하나씩 둘씩 막 사라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냥 빵빵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옛날에는 어떤 배짱이 생깁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고난당하는 중입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모함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잠시 불의에 눈 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긴 형통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 가운데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걷어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병들어 병상에 있어도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이 잘 안 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알바를 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되어도 하나님께서 자족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에도 형통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의 십자가와 나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서 나의 가장 큰 문제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실 문제 이전에 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그때부터 형통의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양이 바뀌면 거기서 자라는 나무가 다르고 거기서 맺혀지는 결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토양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삶,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위기가 각각 달라요. 종류별로 다 겪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선왕의 살해 위협을 이겨냅니다.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장년기 되었을 때 수많은 나라들과 싸웁니다. 왕으로서 싸우고 그 위기를 잘 겪어내며 승리하며 주의 나라를 평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자식들이 왕권을 노립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유지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두려움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가까워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두려움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이 가까이 온다. 여러분, 이 법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했습니다. 거대한 적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고 담대했고, 그 인생 계속 다가오는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기를 그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5, 6절에 그의 마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엄청난 믿음의 선언이죠. 천만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가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라나 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큰 문제가 닥쳐올수록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내 생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셔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구나. 모든 것 갖고도 감당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앞에서는 추풍낙이 되는 거예요. 몇 해 전 어떤 신문의 상담란에 한 크리스찬 상담가가 상담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났어요. 한 가지 위기가 겹쳤답니다. 남편은 중병이 생겨서 생명의 위기가 있고, 하나뿐인 아들은 교통사고로 다리 절단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 계속 그러다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난 이거 도무지 감당 못한다. 스스로 생명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그 질병을 극복했고 아들은 다리를 절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지. 더구나 그 남편과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아내가,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마음이 건강할까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견뎠으면 좋은 날 볼 것인데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서 눌러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도 후유증이 남잖아요. 가족들의 상처를 받아요. 이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의지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위기에 침몰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나는 비결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지고 놀라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하루에도 띵띵 수십 번 울려요. 다른 동네 가면 다른 동네 또 울려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선물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상황을 주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달라요. 언제 다른 면이 보입니까? 위기 앞에 섰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 과정 속에서 근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누군가 불신도 하고 이런 복합적 감정에 사로잡혔다가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험 들으면 빠져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앙이 견고한 사람 어떻습니까?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잠시 두려워하고 당황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빨리 빠져나올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문제 앞에서 혹시 나에게 잘못은 있나? 내 죄는 있나? 해결받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을 즉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의 그 위기가 전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봤을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졌습니다.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은 더 좋아지고 가정은 더 견고하고 신뢰하는 가족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 없었기에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지만, 만약 그 가정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얻었다면 그 가정의 앞날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비방과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의 수단을 선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최대로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포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을 써가지고요 내가 자주 있는 곳에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이 부적은 아닙니다. 그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해서 그 시간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전부 써서 그 쓴 것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뢸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힘이 되니까요. 새로운 비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 그로 인한 사업의 두려움, 국제관계의 두려움, 북한이 땡깡 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두려움. 이 두려움만 가지고 살기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넘치고 넘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담대함으로 무장해서 사단과의 마음의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으로 쌓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힘입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기는 능력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고 여러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